아 이것도 나 이 그림 너무 궁금해. 우리가 진짜야. 우린 진짜야. 봐봐.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편하고 한데 그 이상을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공감대가 좀 있을까? 왜냐면 같이 산 지도 굉장히 좀 오래됐고 그냥 얘랑 뭐 하지? 라는 생각? 그러니까 예전에 숙소 때도 같이 방 쓴 적도 있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뭔가 딱히 기억이 나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얘랑 같이 있으면 내가 뭘 할지가 조금 그게 걱정이었죠. 와 여기 언제 이런 게 생겼지? 와 여기 맨날 걸어다녔는데. 아 형 씨 여기 연습생 때 맞지 맨날 걸어다녔지. 맨날 걸어다니고 SM 처음 왔을 때 여기 옛날에 부대찌개집 있었죠? 여기 어. 이거 아직도 있어? 아니 없어 없지 여기서 옛날에 제일 처음으로 밥 먹었었어 SM 부대찌개 있었고 나 아직도 기억나 나 아직도 그 멤버들 처음에 그 유리 벽 쪽으로 이렇게 쫙 서 있고 인사할 때가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은혁이가 그 배트맨 티셔츠 입고 있던 게 아직도 어떤 색인지 알아? DOHC인가? 그 노란색이었잖아 어 노란색 그 배트맨이. 지퍼가 올리는 이거 맞아. 다 멤버들 거의 다 비니 쓰고 있었고 비니. 그리고 태기 형의 흰색인가 뭐 카고 바지 주머니 많이 달렸던 어, 맞아. 거 맞아 그때 그 카고 바지 어. 그때 우리 타이틀곡 뭐 있었어 비 아. 비라는 노래 있었어 비 비 비 하늘은 말했고 말하시 훨훨 날았고 했었다는 걸 그 노래를 안무를 형 연습했나? 가쳐, 어 안무를 가르쳐줄 테니까 아. 연습해 그래서 은혁인가 누가 날 안무를 가르쳐줬어 난 안무를 정말 빨리 외울 자부심이 있었어 그래서 하루 만에 그걸 다 외웠어 그래서 멤버들이 다 깜짝 놀랐어 어 맞아 맞아 이제 거기서 이제 멤버들이 와 그리고 한 3, 4일 있다가 멤버들하고 막 친해져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야 근데 야 너 친화력 대박이다 하더니 야 너 들어온 지 한 3, 4일밖에 안 됐는데 너 우리랑 되게 오래된 거 같냐 이렇게 막 누가 나한테 저 얘기를 했었어? 내가 그랬어 형이 그랬어? 어 그랬어? 그래 신동이가 맛을 부셔 이거 막 이런 것도 하고 보여주고. 내가 멤버들하고 친해지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어 그때 맞아 어. 솔직히 맨 처음에 신동이 되게 어색해하는 거 느껴서 일부러 막 신동이 되게 챙겨줬었는데 맞아 예성이 형이 막 나 PC방도 데려가고 그랬었어 그때부터 되게 그냥 자연스러웠어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아? 나 옛날 생각하니까 아. 차에 타자마자 형이 딱 말을 건네는데 야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니까 뭐 갑자기 되게 편해지고 그때 기억이 갑자기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야 어릴 때 기억에 확실히 옛날 얘기하면은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니까 옛날 얘기하는 어쩔 수 없이 야 니네 둘 빼고 우리 다 옛날 얘기했네 우린 나중에 옛날 나중에 했어 진짜 옛날 얘기하면은 항상 그치. 그게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.